형 어떻게 형 유튜브 보고 연락 와 너냐고 나 아니라고 했어. 너는 나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해놓고는 깜깜무소식이다. 네 말을 믿는 게 아니었어. 에휴, 이웃주민이라고 정말 기대했더니 개놈의 새끼. 에라 이 새끼야. 소개시키면 욕먹는다고? 왜 욕을 먹어? 얘기 들어보니까 사건 있기 전까지는 소개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사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바람피는 여자, 아 바람피는 남자 존나 싫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얘기 잘해달라 그랬지. 야 그러면은 저 나 지금 안 그런다고 이디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그런 사람 계속 그런대. 그래가지고 소개 안 받겠다 그랬대. 존나 괜찮은 애였는데. 방지 바꿀게. 아 오늘 그 방송이 예 제가 좀 오늘 좀 일찍 방송하려고요. 방송 아 내가 방송 처음에 얘기했었어. 오늘 방송 4시까지 한다고. 왜냐고? 좀 쉬게. 좀 쉬게. 살쪄서. 왜 꺼지라 그래? 좀 더 할게요. 4시보단 좀 더 할게요. 코트 형 제 여자친구 토크오너다 형 만나러 지금 유튜브 박제되는데 여자친구가 형 방송 게스트 하고 싶대요. 네 여자친구 내가 게스트 방송 해갖고 뭘 하라는 거야? 도라이 아니야? 지 여자친구 게스트 방송 시키면 넌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고 네 여친이 얻는 건 뭐고 네가 얻는 건 뭔데? 미친놈이네 저거. 요즘 이렇게 표정이 여유가 넘쳐요. 이 비결 좀 알려줘요. 살쪄서 그래요. 살쪄서. 살찌면은 표정에 넉살이 힘들어요. 예. 하... 목요일날 방송 안했으면 6시까지 좀 해라. 아 한번 하지. 자라 밥 줬나요? 네 줬어요. 또 하나 가왔나? 예? 일단은 내가 그 짤보영을 하겠다 그랬어요. 짤보영 근데 일요일 날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저께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게임 방송을 하라 그랬었는데 그것도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월초인데 다음 컨텐츠 풍으로 정해보자 기웃기웃. 월초인데 다음 컨텐츠 풍으로 정해보자고? 난 니네 세대가 기운 이은 싫어 한 번만 해. 난 니네 세대가 존나게 싫어. 민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뚜뚜뚜 뚜뚜뚜. 오. 보도. 보도. 코트야 그거 녹음이라니까 뚱이. 알아 제니야. 알고 있었어. 녹음인 거 다 알고 있었지. 난 생인 줄 알았어 근데 그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녹음이었더만. 뚜뚜뚜 뚜뚜뚜 이거. 저 젤리. 뚱인데요 해줘. 뚱인
건데요? 아이, 맛있다. 똥인데요? 이걸 리액션을 하라고? 존나 재미없네. 존나 재미없네. 존나 재미없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야, 랄프야. 주방에서 왜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음스 냄새 좆대던데 오늘? 니네 청소 제대로 안 하니? 음식물이 없는데 나가 살래 니네 진짜? 음식물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죠? 형이, 지금 나잖아 냄새. 형님 인정해서 아닌가요? 아니 쓰레기 없어요 냄새 안 나요. 아니 잠깐만 너 요즘 자꾸 까분다. 아니 쓰레기 없어요 진짜로. 네. 냄새 난다니까. 옷에 젤 흘렸어요? 어, 흘렸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봐봐, 이상한 김치 냄새 나 지금. 조만간 복날 개맞듯이 방망이로 두들겨 패야겠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거 먹고 미스테리 각이다. 까분다 또 까불어. 잠 못 드는 밤에 그렇게 잘 부르고 시청자들이 좋아하는데 안 부르는 이유가 대체 뭐야?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슬프고 그랬지 그랬지 I can't be no more with you 난 사랑했는데 yeah, yeah. Fade 그런 건 한때지 그런 건 한때지 We were in love We were in love 우리 아름답던 예전들이 떠올라서 똥인데 어? 똥인데요. 존나 웃겨 똥이 목소리. 그래 냄새 안다 했잖아 내가. 고트님 목소리 녹음해서. 빨리 냄새 찾아봐 냄새 빨리 기원지를 찾으란 말이야. 밖에서 나오는 건가? 아 밖에서 나는 절대 아니야. 따뜻한 그런 불쾌한. 진짜 냄새 그래 내가 저녁부터 불쾌한 냄새 계속 났는데. 니네 진짜 집 관리 이렇게 할 거야? 아줌마까지 쓰는데? 근데 음식물 쓰레기 여기서는 안 나왔대요, 형.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맡아봐, 빨리 이렇게 코를 빨리 열어 갖고 맡아봐봐. 저희가 뭐 마약병도 아니고 어떻게 냄새를 그 빨리 냄새 맡아서 빨리 치워봐. 뭔 냄새야? 어디서 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흉가 언제 가? 흉가? 더울 때 가자. 6월이나 7월에. 더울 때 가야 돼. 밥솥 물바지에서 냄새 난다고? 그건 아니야. 빨리 냄새 근원지 찾아라. 냄새 난다 진짜. 이거 냄새 이런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자꾸 파리라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고. 응?
제주도 가봤어? 드라마 때문에 제주도 이쁘더라. 어, 안 그래도 그거 드라마 있잖아. 우리들의 블루스. 아, 그래. 우리들의 블루스 7화 떴나? 방송 끝나고 봐야겠다. 그거 봐봐, 재밌어. 우리들의 블루스. 볼만해. 볼만한 것 같아. 웬일로 한국 드라마를 보냐? 이병헌 씨 때문에 그런 거고. 태훈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봐라. 존나 재밌다. 그거 존나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제목보다 노잼이다. 그지? 그거 재활용 봉다리 난 냄새 같은데? 맞쟁이? 괴이? 괴이 그 연상호 감독이 만든 그거 저 새로운 시리즈더만. 근데 그거 요약으로 다 봐버려갖고 안 봤어. 괴이 그거 넷플릭스 거 아니지? 야, 어디서 나는 거야? 찾았어? 도저히 모르겠어요. 오늘 냉장고 연적인 TV인 거야? 아 진짜? 파친코 재밌었군요. 파친코 그것도 난 요약본으로 봤었어. 요약본으로. 아 냉장고 안에서 열었을 때 난 냄새 아니야? 근데 형 이렇게 오래 남을 만큼 김치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 김치를 누가 집에다가 어디다 했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누가 김치를 던졌나요? 집에 누가 테러했나봐. 집 비밀번호 누가 알려줬어? 집 비밀번호 안 알려줬죠. 아니 청소 아줌마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시끄러. 아니 배불러요. 방송하기 전에 저 아구찜 먹었어. 네 인중 냄새 자나. 이런 비행신. 미연아 간단한 걸 애들 잡아 왜? 확실히 나이 먹더니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변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게 뭔 말이야? 예전에는 호랑이 같았는데 지금은 물렁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고? 많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아 진짜? 뭐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오동지 호랑이야? 마탱이 간 퇴물이 됐어? 아 그래? 알겠다. 아니야 노래 안 부를래. 별로 노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아 이제 벌써 5월이네. 아 나 참 시간 빠르다. 시간 너무 빨라. 존나 추울 때 방송 복귀했었는데. 요즘도 팬들이랑 패드립 치면서 게임하고 노냐고? 응? 게임을 자체를 안 해 지금. 취미 바뀌었잖아 바이크 타는 걸로. 그래서 별로 이제 욕을 입에 안 달고 살아. 그니까 뭐 했다고 벌써 5월이냐. 시간 너무 빠르다.
제트스키 자격증은 제트스키가 아니라 그 제트보트였나? 아 뭐 근데 제트 수상보트? 어 수상보트 같은 어 이제 이런 거 탈 거야 이런 거 이거 타려면은 그거 그 한강에서 그 시험 봐야 돼. 어 수상 레저 자격증. 이제 여름에는 요런 거 타고 다녀야지 바이크 말고. 요런 거. 형아 로아 마지막 아크 찾으러 가야지. 요거 뭐 물에서 하는 거라서 별로 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위험해. 왜냐면 쟤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로틀 땡기면 땡긴 대로 이제 나가겠지. 그리고 이제 얘가 오토바이랑 달라. 어 CC 자체가 느낌이 달라. 물에서 가는 거는 팍 나가 그냥 팍 치고 나가. 어 그래가지고 얘도 굉장히 조심히 몰아야 되고 그리고 약간 저 뭐야 선박 같은 거에 잘못 박으면은 인생 심나락가. 잘못 박아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짜부가 됐어 뭐 선박 같은 게 그럼 이제 적어도 1, 2억씩 들어가는 거지 수리비가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 이거 저 물 위에서는 법이 교통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박으면은 거기서 이제 또 보험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브레이크는 그냥 스로틀을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밀리면서 쓰는 거라서 그러면 바로 앞에 이제 뭐 선박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피해요? 브레이크도 없는데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피해야지 뭐. 선주 족 같은 새끼들 만나면 인생 나락간데. 빚진데 아주 그냥. 드리프트 하라고?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저거를 따야지. 저거 따고 이제 더울 때는 수상 레저 하러 가야지. 싫고 트레일러에 싫고 어디든지 가서 그냥 바다가 됐건 강이 됐건 어 타면 그만이야 재밌겠지 바이크보다는 좀 볼만 날걸? 어. 다음 내놔 다음 뭘 내놔 콘텐츠? 예? 당연히 저거 타면서 방송해야지 저게 근데 바다 같은 데서 좀 위험하긴 해 진짜 파도가 존나 높이 올라온대 3m 막 이렇게 그럼 저거를 넘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찰나에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면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되면서 저 보트가 돌아가다가 내 몸 이런 데 탁 쳐버리면 이렇게 갈비뼈 나가고 뼈 나가고 그런데 그리고 타다가 날아가면은 거의 사람으로 물수제비한 느낌이래 퍽퍽퍽퍽 이렇게 간대 조심해야지 근데 원래 레저가 다 위험해 말만 들어도 무섭다 무서워하는데 아 근데 뭐 내가 솔직히 취미가 좀 이렇게 좀 스릴 즐기는 취미를 좋아해서 자극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 내가 인생에 여한이 없나봐 조심히 타면 되지 스카이다이빙 해보라고? 그럼 방송을 못하잖아 이분 인천 쓰나미인가요? 방송을 못하잖아 스카이다이빙 코
그럼 방송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지. 근데 한번 확 뛰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3분 동안 내려오는데 그게 뭔 재미야? 별로 나는. 그 잠깐 동안 엄청난 그런 게 있겠지만 나는 별로. 어 진짜? 아우 조심히 타긴 해야지. 제트스키는 어떤 거 살 거냐고? 수상보트? 뭐 몰라 뭐 살지. 일단 그때 가서 봐야지. 헬스하라고? 아유 헬스가 뭔 취미야. 재미 존나 없겠네. 재밌어? 많이 해라. 아, 나 하기 싫어. 몰라요 저도. 야 빨방 반하냐 대웅아. 뭐 방송? 내가 오늘 좀 일찍 가야 돼. 일찍 가야 돼. 어디 갈 거냐고? 집에. 집에 있을 거야. 응, 약속 없어. 나락 가고 싶냐? 갑자기 나락을 왜 간다 그래. 봐봐. 어제 또 속였어. 뭘 속여? 좀 일찍 방송하는 날 같은 날은 조금씩은 있어야지. 한두 시간 정도 미리 방송한 거는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니잖아. 어. 그 방송 시작할 때 내가 미리 얘기했었어. 오늘은 방송 4시까지만 하겠다고. 5시 방송할게 그러면. 어, 5시 할게. 5시. 컨텐츠 하라고 대웅아. 한두 시간 빨리 켜봐. 그럼 시바라. 왜? 방송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니? 나 이거를 먹고 사는데 내가 생업에 게을리한다는 거야? 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야 빨방 30분이라도 해줘 대웅아.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진짜. 생업에 내가 게을리한다니. 생업이 항상 1순위인데 요즘 존나 하기 싫은 게 티나다. 요즘 뭐 좀 이런 모습 보이면 요 근래 중 요즘 중 이러면서 물타기 존나 하는 거야. 어제 방송 얼마나 재밌게 했는데, 어제 방송 7시까지 했는데 지가 안 봐놓고 나서는 괜히 그런 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뭘 요즘이래 요 근래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뭐가 팩트야? 네? 다 이게 내 탓이라고? 와, 난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면 직장인이 갈대하려고 하루 종일 봄 잡는 것 같다. 난 여러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채워 넣어도 아무리 재밌게 해도 그때뿐인 거야. 다음날 되면 또 리셋 돼갖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내 노력이나 열심히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이럴 때만 뭐 요즘 뭐 게을리한다, 요즘 뭐 어? 방송하기 귀찮냐,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이러면서 혀 끌끌 차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 최대한 열심히 살고 있는 건데. 맞아, 내 방송 시청자들이 좀 억가가 존나 심해요. 맞아요. 이제 이건 이제 인정해야 돼. 기정사실화 돼버렸어. 어. 그냥 민심 챙기고 싶으면 한 시간이라도 컨텐츠 하라고. 왜 이리 빨리 방송하고 싶어해? 거리두기 끝나서 예방 예약해놓은 거냐?
마영구야 조심해. 이제 그래, 아 이제 5월달도 됐는데 이제 억가는 적당히 하자 진짜로. 네 조심할게요. 방송 얼마나 길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시병지 일상 팬텀이나 가능한 거지. 여기는 시바산 기백 음지 팬텀이라 불가능함. 우리 아기 애저한테 그만해 다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주 5일째는 난 불만이 없어 사실. 나도 주 5일째 좋아. 내 스스로가 나한테 뭔가 족쇄 채우고 어느 정도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프로답게 하기 위한 것도 좀 있고 그래.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1시간 더 길게 했었어. 7시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종료하는 날도 있을 거고 한두 시간 더 하는 날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요즘 방송 존나 하기 싫어하네 뭐 어쩌네 어쩌네 이래버리면은 나는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어쩔 때는 또 6시에 딱 간다 그러면은 뭐라 그런 줄 알아? 이 새끼 6시까지 방송하니까 6시 딱 되니까 갈라 그러네. 칼퇴하려 그러네. 딱 그런 거야. 6시 딱 채우고 나가려고 한다고 억지 방송한대 나한테. 너 이 새끼 또 6시까지 방송하니까 또 6시까지 시간 삐대는 거 보니까 너 6시까지 억지 방송하려고 하는구나. 컨텐츠로 꽉꽉 채워놔야 되지 않겠니? 그럼 좀 별풍도 좀 쏘면서 어느 정도 방송할 맛도 좀 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하면 서로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마. 방송 몇 시간 하느냐 보다 우리에게 어떤 용구야 너는 나가라. 나 진짜 난 너한테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너 나가. 듣기 싫어. 적당히 해야지 이제 가스라이팅도. 그래 내 말이 어떤 BJ가 애초에 방종 시간을 정해놓고 방종을 해. 아니지 그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잖아. 이거 맞추는 거 진짜 힘들어. 방송 시간 같은 경우도 정말 길게 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줄 때도 있고 그래야 된다고 서로가. 6시까지 방송하고 딱 갈라 그러면 그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방송 진짜 억지로 하네. 컨텐츠 안 하면 억지로 한 방송한다 그러고 입으로 때운다 그러고. 아니 컨텐츠 지금 시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현실 아싸만이 내 마음을 읽었다. 정말 고맙다 우리 현실 아싸. 바로 줄게 시기 봐라. 진짜 고맙다 현실 아싸야. 예, 이 와중에 그래도 너만이 또 내 마음을 읽었네 진짜로. 고마워 진짜. 팬가이 고맙습니다. 엔나 코트 네. 형도 안 그래 보이지만 내일 모레 40이다 그만두래라. 아니야 근데 난 여러분들 막 나 얘들아 나 월 초니까 풍선 좀 줘라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주냐? 30분 오프닝하고 2시까지 오슈 4시까지 약발 6시까지 마방 아니고 미스테리. 너도 갈래? 서브웨이 글러바? 적당히 해라잉. 나 이제 5월달은 물타기 안 당한다. 어제도 내가 얘기했잖아. 오프닝 솔직히 나 한두 시간 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컨텐츠로 꽉꽉 채워놓고 싶어. 근데 컨텐츠로 꽉꽉 채워놓고 한 날에 어떤 보니까는 풍선 아예 그냥 받는 시간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보니까는 6,400개 받았더라고. 근데 다음 날에 좀 오프닝 좀 길게 하고 방송 좀 늘어지게 했거든. 근데 그날 보니까는 풍선이 18,000개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제에 비해서 오늘 방송 되게 창렬로 했는데 어제는 많이 터지고, 아 어제는 거지같이 터지고 오늘은 많이 터진 거야. 이게 그런 걸 보고 나니까는 아 이게 씨발 뭐 존나게 막 컨텐츠만 뒤지게 한다 그래서 싸주는 것도 아니고 또 컨텐츠 하는 도중에 쏘는 것도 시청자들이 싫어하고 나도 뭔가 방해받는 기분 들고 하니까 그나마 내가 이거 솔직히 먹고 살자고 한 짓인데 그나마 내가 그냥 풍선을 받고 이럴 때는 오프닝밖에 없는 거야. 어 맞잖아. 솔직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맞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도 답답해. 나도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 어 진짜로 컨텐츠 한다고 많이 싸줘? 안 그래. 진짜로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볼멘소리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줘 봐봐. 예. 나도 오래 방송하려면 이걸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제대로 해줘. 오늘 2시까지 한다는 것도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한다고 하니까. 나가. 장기야 성대모사는 하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직원이 4명이다 얘들아. 직원이 4명. 애저보쌈. 직원이 4명이야. 이 직원들 챙기고 뭐하고 하려면은 정말 한 달에 적어도 내가 하루에 버는 풍선이 만 개는 돼야 돼. 그거 채우는 게 나도 힘들어. 방송 시간 길게 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나도 강박 생기고 힘들어. 한타 어지. 평소에 많이 챙겨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아 좀 감당이 안 될 때도 한 번씩 있지. 내일 모레 40인 양반이라고 그만들 해라. 어제는 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 직원을 좀 줄이는 거 어때? 미치라라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이가 없더라 그 얘기 듣는데 야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새끼들은. 아이고 참전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7시까지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 엘스녀 그래요. 이거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엘스녀님께서 2,0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엘스녀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2,000개로 3시간 좀 에바해요. 근데 2,000개로 3시간 좀 에바고 어. 아, 일단 5시까지는 확보를 시킬게요. 5시까지는 확보시키고 예. 근데 방송 시간 가지고 또 이 새끼 인질 그간에 이지랄하는 애 또 이지랄할까봐 또 그것도 그러네. 일단 5시까지는 무조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랬지. 아니 뭔 인질극이 아니라 원래 오늘 4시까지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방송 오래 하는 거는 내가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야. 나 확실하게 얘기하자면은 방송 오래 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한테 서로 좋은 거야. 그렇지 않아? 방송 오래 안 하고 짧게 끝내면 나도 손해? 여러분들도 손해야. 방송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지. 다만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더 그럴 수 있는 명분 좀 달라 이거지.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이득을 보라고 이들지 새끼야. 펀딩 해달라는 말이라고 씨발아. 아니 그게 아니고 좋잖아 씨발아. 서민한테 얼마나 더 뜯으려고. 참 나는
날이 많이 서 있네. 사장님 뒤를 이상하게 거실에 방금 5분 전만 해도 5시까지는 그냥 채우겠다 했는데 별풍 받았는데 5시로 들고 놈. 그래? 그럼 진짜 내가 뭐 그냥 이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얼마 필요한지 얘기해달라 이거야? 그럼 진짜 다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채워주는 부분이야? 진짜야? 진심이야? 어, 나 그럼 울 것 같은데? 나 진짜 눈물 나게 해줄 거야? 아나바다 해줄 거야 진짜로? 아, 근데 나 솔직히 4천 개는 더 받아야 돼 지금. 충전합시다. 4천 개 받아야 돼. 4천 개 좀 받고 싶은데. 어, 좀 많이 무린가? 알았어, 알았어.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상품에 미쳐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 조심하세요, 코트 형. 너는 나가세요. 네, 너는 나가시고요. 너는 가세요. 너는 가주세요. 예. 너 닉네임 뭐였어요? 아, 너는 블랙이에요. 예. 엄마 지갑에서 꺼냈다 세야. 엄지에서 꺼냈어? 야, 엄지는 좀 심하지 않았니? 명이니까 애들 벌룬 한 개씩. 아니 근데 저 복금아, 야, 엄지에서 꺼낸 건 좀 그러네. 어, 그 나는 환불은 없다. 내일 모레까지 먹을 커피 믹스 6봉지 값 드릴게요. 아이 진짜 씨. 존나 꼬로만해. 아니 뭐 커피 믹스 6봉지 값을 준다고 하면서 막 어? 이러다가 뭐 학생들이 형 나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는데 나 팀원이에서 꺼냈어. 나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아 일주일 동안. 대신 이거라도 받았어. 이러는 거 아니야? 예. 아이 뭐 그러지들 말아요. 예, 제가 뭐 저 이렇게 딱 해놨고, 예. 코드 게이야 저금통에서 500원짜리 두 개 꺼냈다. 지금 시청자를 10개씩만 수화도 3만개다. 그니까. 아이고 원희 언니, 야 너 이번에 G80 뽑았더만. 단계 목표 달성. 일마 돈 많노 이거? 풍 모으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금목이 아니 풍목이. 그럼 너도 옆에 오늘의 별풍 게이지 띄워놔봐. 시풀려나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쪽팔리잖아 이거 띄워놓는 게. 편의점 게이 시간 녹여줘서 두...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또 받는구나. 아휴 진짜 너무 고맙다. 열심히 할 어떤 그 의지가 생긴다 진짜로. 형 일주일 밥값 냅니다. 일주일 밥값이 어떻게 만 원이야? 자유시간 처먹나? 말 사짠소라고 있어. 고마워. 삼각김밥 먹는다고? 하긴 삼각김밥 먹은 아 삼각김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밥값이 만 원은 말 절대 말 안 되지. 예전에 연예인들이 그 만 원 행복이라고 만 원으로 뭐 하루 살고 이런 거 하던데 하루에 만 원인데 아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탈탈 털었다. 아이구야 라인아
어, 라인 오랜만이다. 어. 아이, 야, 아이고, 야, 아하, 아이고, 300개. 이제 저 1700개 남았네. 아니야, 나 그냥 저기 뭐 꼭 채워야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 그 아니 지금 보이잖아 원래 저 어.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할게. 아 씨발 말할게. 에이. 저 마용구인데. 그러게 자꾸 마용구야. 왜 자꾸 물타기 하려 그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4월달에 변호사 비용으로 800만원이 나갔어. 팬한테 그 고소당했던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남는 게 없더라고. 나름대로 4월달 존나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주일이나 쉬고. 어. 그래가지고 변호사 비용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겨.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다고 유튜브가 막 그래 예전처럼 막 돈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 이제 조사 받아야 돼. 아마 이번 달에 10일인가? 그날 가기로 했어. 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존나 억울해. 말도 안 되는.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좀 너무 좀 방송에서 까불었어. 거기다 대놓고 내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닉네임이 누구야? 어, 하디슈야. 우리 이슈는 여자랑 잭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장난치는 거 있잖아. 서로 막 주고받으면 장난치는 거.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통매형으로 걸어버리더라고. 아빠 지갑에서 털었다. 나 죽은 줄 알아. 고맙다. 내 방송에 자주 나오는 밈인 거 알 거야 다들. 합방할 때도 내가 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감스턴한테도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거 이제 그걸 가지고 통매형으로 걸어버린 거지 뭐야. 그 방송할 만 나겠냐 안 나겠냐. 열심히 한 대가가 이거라니. 근데 걔 욕하지 마. 걔 욕하면 여러분들도 또 걸릴지도 몰라. 존나 한타오더라. 4개월만 버텨라. 검수원 밥 통과해서 4개월 뒤부터 이제 고소 고발해도 2년 4년 뒤로 밀리다. 수사도 못하고 종결된. 나 블랙인 거냐고요 때 용역. 블랙 안 했어. 어 용고야 블랙 안 했어. 그 다 강태 풀어 랄프야. 어. 나도 엄마 지갑 털었어. 형 이걸 옹이로 해줄게. 사랑해 영철아. 이슈야 고맙다. 어. 사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좀 방송을 열심히 한,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방송 딱 7시간 딱 했는데 하루 별풍선 게이지가 뭐 14,000개, 15,000개를 채워져 있었고 그러면은 사실 나도 뭐 열심히 왜 못 하겠어. 하지.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너무 더딘 거야. 물론 오늘만 날은 아니지만은 4월달이 특히나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 좀 현타도 많이 왔었는데 뭐 아무튼 5월부터 다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또 벌고 그러면은 직원도 월급도 주고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그러지 않겠어? 6시까지 할게. 이걸 뭐 빌드업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야. 진짜 나 오늘 4시에 방송하려고 그랬고 조금 다들 아쉬워하니까 조금 더 하려고 그랬었던 거고 그랬는 건데 예. 이거 절대 빌드업 아니야? 알겠지? 아이고! 아. 777개를. 아, 나 너무 고맙다. 안경 내려봐. 솔직히 국방송 거래에 비해 풍이 너무 가뭄이야. 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다들.
오케이. 빚을래? 고맙다, 100개. 코디아 블레오 미치란 영화 아냐? 안 봤음 봐봐, 개꿀잼 공포 영화임. 나 그거 중학교 때 봤어, 미안한데. 바로 6시까지 강세줄게. 형은 있잖아, 영화에 관해서는 너네보다 열갑자 위에 있어. 혹시 말씀하시니 기분이 다, 솔직하게 말해서 기분 풀렸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다 풀렸? 너한테 성들이 한번 해달라고? 제가 싫어. 제가 친구가 사랑해 때용이에요. 아, 고맙다. 영화를 내가 왜 많이 알게 됐냐면 우리 집에 옛날에 캐치원이 나왔었어. 그 고마워. 아유, 또 순식간에 또 이렇게.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방송해 줘서 고마워, 형. 아유, 고마워 진짜로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형님 닥치시고요. 2010년 고등. 왜 닥치라 그래? 이 운동 디귿 디귿. 아. 고맙다. 형님 얼마 안 되지만 기분 좀 풀렸을. 아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7시까지 그가자. 7시는 좀 에바다. 6시로 가자, 6시로. 계속 눈 사시하다가 정말로? 아이, 고마워. 다들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은 약발방을 하자. 약발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게임을 하든지 뭐라든지 6시까지 일단 방송 이어나가는 걸로 할게요. 예. 일단 쌈배한테 피고, 쌈배한테 야무지게 피고 갑시다. 아이고, 이게 뭐야. 다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주니까 너무 고맙네. 한 명한테 받는 몇천 개보다 여러 명한테 받는 풍선이 더 좋아요. 예. 살아봐. 다들 너무 고마워. 그 통매형 관련해서는 내가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아직까지 나 전과가 하나도 없어. 100개를 울어. 나 전과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거든.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포장마차에서 그 좀 싸움 말리고 이러다가 이제 조업해버려갖고 이제 그때 한번 열 손가락 지장 찍어봤는데 그 뭐 그걸로 뭐 조사를 받거나 이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폭력 처벌받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제 그때 경찰서를 처음 간 그 기점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뭐 모욕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하나도 처벌이 안 됐어. 그리고 무면허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성매매 특별법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마방 갔다가 뭐 저기 폭로로 인해가지고 그거 특정성을 찾기도 힘들고 내가 그때 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술 먹고 갔고 또 그거를 현장에서 발각을 해놔야지 내 증언만으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육하원 칙을 다 대고 그렇게 해도 내가 그 현장에서 그렇게 했던 그게 있지 않으면은 처벌이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무면허 같은 경우도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뭐 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처벌을 못 받은 겨. 그래 전과가 없어 내가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그런 거지. 깨끗했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이번에 4월 달에 이거 가지고 내가 만약에 통매형으로 이제 뭐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어제 뭐 벌금 초범이라서 얼마 나오지도 않겠지만은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뭐 일단 뭐 조사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우울했어.
글 보니까 통매움은 처벌 심하더라. 처벌 받으면 성범죄 사건으로 이관돼서 전과도 성범죄로 남는다더라. 매년마다 경찰청에 신상정 보내야 한다던데. 개소리 하지마. 베베공구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고 있어. 개소리야 저거. 무시해도 잘 모르는 소리야. 그러니까 통매음이라는 게 이제 그거야. 내가 성적 욕구를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으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우리 코트 배꼽 냄새는 여자랑 섹슈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싶다. 너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여기 채팅창에서 나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형만 보면 쿠퍼에게 흘러. 막 이런 거. 그런 건 통매음이 가능하다 이거지. 근데 이제 나의 성적 욕구를 그걸로 이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코트님 성범죄가 되는 건가요? 전자팔찌 차는 건가? 유유유. 아니 이래서 얘기도 하기 싫어. 싫었어. 얘기도 하기 싫었어 이거 가지고. 근데 힘들다 보니 나도 어쩌다 보니 이게 목표 이거 딱 이제 딱 올려놓고 이렇게 별풍선 게이지 켜놓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고마워. 아이고 우리 자라맘이 자라 간식을 또 줬네요. 자라 간식. 롤이랑 메이플에서 여자애들 일부러 성드림 먹게 만들고 합의금 200.300씩 뜯어먹더라. 개미친 도라르방 대가리 새끼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아니 그러게 시청자한테 왜 성적 욕을 하니? 그냥 욕해도 되잖아. 부모님이 그리 가르친 거야. 동범아 너는 블랙할게. 나가라 병신 새끼야. 메이플 바로 하러 갑니다. 아이고 우리 또 정정일이 100개를 넌 바로 졸업이다 이런 미응신아. 고맙다. 시벌롱 급풍력 올라가니 이꽃. 아 고마워 고마워. 약발방 가자잉. 100개를 또 이렇게 너무 고맙다. 솔직하게 얘기 못하는 게 솔직하게 또 얘기를 하면 거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 여러 가지 막 이거 막 의욕을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러잖아. 동범이 저런 새끼들이 나오니까 나 얘기하기 싫은 거야. 스트레스 더 받아. 말을 하면은 딱 그 말 그대로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생각을 막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